부산 MBC 65주년을 맞이해서요. 오늘은 MBC 역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약간 기지에 준비가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경기가 약간 최고라고 해서 심지어 1,000만 원까지 보너스를 하는. 4월 17일 동네 금강식물원에서 난시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반가워요. 아유, 영광입니다. 아, 너무 이쁘네. 난시도 이름이 참 특이한데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요? 전 철학관에서 지었어요. 이야. 30만 원 줬어요. 아이고, 300만 원짜리 이름이다. 와, 솔직히 실물로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네. 퇴직해가지고 분류방송 조발국장으로 갔어요. 그쵸. 예. 94년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예. 할아버지와 손주의 옛날 스토리텔링이 되겠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출발하실까요? 그럴까요? 네. 가시죠. 네. 오늘의 저의 여행 메이트 부산 MBC 역사의 산증인 이양구 선생님과 함께 떠나봅니다. 선생님의 청춘을 바쳤던 바로 그 건물이잖아요. 1959년 4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상업 방송. 어린이에게 꿈을, 네. 청년에게 이상을, 가가호호의 집집마다 위안을. 부산 MBC 역사 여행 출발! 부산 MBC가 네. 처음 딱 자리를 잡았던 곳이 중앙동이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서울의 본사를 둔 문화방송보다 부산이 더 빨리 개국을 그렇습니다.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1959년, 65년 전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이 61년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년이 빨라요. 오. 그러니까 서울 양반들이 부산을 무시 못할 걸. 전국에서 네. 최초의 민간 상업 방송으로서 부산 MBC가 맨 처음이다. 와. 서울은 2등이다. 이런 아.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아. 근데 여기가 네. 그렇고. 선생님께서 지금 뭘 타고 계신 거죠? 네. 이게 뭐예요? 에? 바로 이 건물이야. 20년 전에 만든 거라고요? 부산 문화방송 발상지. 근데 저 여기 앞에 맨날 지나다니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출발이 그 김상용이라는 그 사장님이 소위 말해 재산가고 그다음에 정환옥이라는 분이 우리 대선배님 기술에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무선통신사, 무선방송, 그러니까 무선통신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본과 기술이 첫 만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산 MBC라는 명칭이 그때 처음 이제 붙은 거예요? 영어로 컬처잖아요. 컬처죠, 문화는. 그러면 컬처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해야 되는데 CBC. 문화 그대로 표기해가지고 영어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 MUNHWA 브로드캐스팅 그쵸. 코퍼레이션. 아니, 고유 명사화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이 건물 안에 계셨던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저 여기서 근무했지. 너무 초창기다 보니까 막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 녹음기, 막 카메라 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방송은 어떻게 해요? 이를테면은 아주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까? 두꺼비차, 두꺼비에 생긴 굉장히 중요한 생명 같은 차 한 대가 있었는데 아. 거기가 이제 저 가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리포트를 준비해도 하고 신문이 같지 않으면 속보성이라든지 현장성 이거를 그대로 찍고 녹음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진짜 큰 사건을 취재했다고 있었죠. 들었어요. 방송이 1959년에 개국됐잖아요. 네. 얼마 안 돼가지고 9월 11일 추석날 새벽에 네. 태풍 사라호라는 태풍이 아주 큰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 손실 뭐 굉장했죠. 그때 처참한 모습들을 생생히 중계방송해서 야 부산 시민들이 야 부산에 저런 방송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저런 보도를 하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1960년 3월 15일 날 자유당 정권에 그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쵸. 계모의 그 폭발력을 일으킨 사건이 뭐냐면
김주열 군이 그 당시 19살에 고등학교 1학년인가 학생이었어요. 와, 시체가 바다에서 떠올랐는데 보니까 눈에 체류탄을 맞아가지고 죽음이 된 거예요. 마산 시민들은 그런 소식을 이제 MBC에서 이제 그런 소식을 자꾸 전하는 기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경찰들은 그걸 막았잖아요. 네. 기자와 경찰의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립이 됐네요. 정부 형사도 그렇고 녹음기에다가 마이크를 숨겨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얼른 이쪽으로 옵니다. 네. 테이프를 딱 넘기면 그걸 갖고 삼척에 올라가서 그걸 트는 거예요. 응? 당시 행방맨이 되었던 올해 19살 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눈에 체리탄이 꼽힌 채 비참한 모습으로 바다에서 떠오른데 부산문화방송의 눈부신 활약은 결국 자유당 정권을 끌어내리는 밑거름이 됐다. 일반 시민들의 방송 매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야, 이 거리가 진짜 많이 걸어갔다. 아, 선생님, 저 건물이 옛날에 그 국제빌딩이라 불리는 부산 MBC의 사옥이었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AM에서 FM도 생기고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국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AM, FM, TV. 아니, 근데 왜 굳이 중앙동에 사옥을 세웠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쓰는 그 핫플레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시청과 네. 경찰이 있으니까 그게 중심 아닙니까? 여기 가까운데 이제 용두산 공원이 있고. 네. 창문이 좀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게? 모니터 모양이잖아요. 그죠? 아, 브라운관이요? 브라운관. 아, 맞네. 맞네. 너무 네. 신기하다. 네. 당시에 이제 개국을 할 때 아주 크게 열렸다고 하던데. 3년간의 6.25 동란 전쟁이 처절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노래가 생기게 되고 네. 노래라는 것은 그 시절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아, 그 시절은 어땠구나 하는 게 알아야 된다고. 부산에서 히트를 하면은 네. 전국으로 히트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부산 출신에 갔을 때도 많이 생겼어요. 뭐 아, 진짜요? 정훈이 재백호, 뭐 나훈아. 해마을운동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노래 선출의 결혼은 문재리의 방영됐다. 텔레비전을 보유한 시대는 항상 국민들이 몰려들었던 것이 그 시절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200만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의 그 민원 문제를 질문하고 답하고 그다음에 월말이라든지 결산 때 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네. 점검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공무원들이 달달달달 떨었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선이 그러니까. 됐나요? 그렇죠. 개선이 안 되면 안 되죠. 혼나지. 아, 음식 냄새 싹 나네요. 골목이 사람으로 바글바글 했겠어요, 그렇죠? 바글바글 했지. 그렇죠. 아니 그럼 어디서 자주 식사하셨어요? 이 분위기에 참 있죠. 또 유명한 돼지 국밥집. 와, 여기에 식당이 되게 많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선생님 할 만도 안 미안하셨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세월이 지금 십몇 년이 흘렀는데. 예예. 예. 아이고 주인이 되게 보면 거의 바뀌었잖아. 여기 사장님은 지금도 금년에 숙녀한테 나이를 물어서 여쭤보고서 하지만 올해 지금 50년. 와, 얼마나 자주 오셨어요? 옛날에. 옛날에 자주 오셨죠? 자주 왔지. MBC 줄 때는 네. 자주 오셨지. 오, 진짜요? MBC 아니, 계실 왔어요. 때는 자주 오셨어요. 아, 여기 모르면 간첩이었어. 회물에 엄청 커요. 이게 이제 메밀가루하고 찹쌀가루, 밀가루 세 가지 있을 거거든. 와, 이게 살짝 촉 찍어가지고. 맛있다. 이 사장님이 직접 만든 파전에다가 동동주 한 잔 쫙 먹으면 모든 하루의 피로가 다 달달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아니, 젊었을 시대는 뭐 돌가루도 먹을 수 있잖아. 여기다가 이 맛있는 파전에다가 이 분위기 좋고. 옛날에는 MBC하고 시청하고 점심때 11시 한 40분 되면 시청에서 쫙 오면 MBC가 몰려나고
아이고 어제 늦게 가니 자리 없다 했으면 MBC 쫙 오면 시청이 물러가는 거야. 야 오늘 근데 진짜 사장님의 손맛과 우리 선생님의 추억이 깃든 음식을 먹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산 MBC 화제의 베스트 3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억나는 화제의 보도가 있다면? 1985년쪽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산 MBC 바로 앞에 그 중앙 지하철 중앙역이 있잖아요. 네. 한창 공사 진행 중에 건물이 하나 무너져서 내리는 그 모습,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방송한 것이 그게 특종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네. 가장 인기 있었던 게 그리고 가장 지금도 방송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 자갈치 아지매. 아, 네. 최장수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한때는 탈압이라고 할까요? 이래서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다시 또 시민들의 열화 같은 그런 어찌 소원으로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럼 선생님도 옛날에 자갈치 아지매 진행하셨습니까? 우리는 톡톡톡톡톡톡 하면은 뭐뭐뭐 제공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지매입니다. 그 아나운서 앞에. 이러다가 밀락동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예. 그럼 밀락동에서도 시민들에게 사랑을 좀 받았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 테이프 커팅을 하고 저는 이제 불교 방송으로 떠났는데 밀락동에서도 좋은 시절이 있었죠. 근데 결국 그것도 부산 MBC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신 모든 분들의 덕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BC 지금 요원들도 시청자들의 그 감사함, 고마움 이런 걸 잊지 않으시고 그분들의 생각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년 좋은 친구와 함께한 여행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범일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부산 MBC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